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때 그거를 먼저 여러분이 딱 선택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그걸 찜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영어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걸 찜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것을 찜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 got dibs on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그 자리 찜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I got dibs on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찜했다 라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찜하다,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을 바로 dip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을 외치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소유권을 갖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I get dips 혹은 I call dips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렀다 라고 얘기를 해서 소유권을 내가 외쳤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되게 외치다 라는 현재가 아니고 내가 외쳤어 라고 과거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I got dibs 혹은 I called dibs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혹은 소유권을 외쳤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은 그쵸? 어떠한 것에 소유권을 내가 갖고 있다, 어떠한 것에 소유권이 있어, 그걸 내가 먼저 찜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뒤에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전치사 on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I got dibs on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무엇을 내가 찜했다, 내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I got dibs on 무엇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 리모컨 내가 먼저 찜했어, TV 이제 내가 다 볼 거야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리모컨은 그쵸? remote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I got dibs on the remot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이거 리모컨 내가 먼저 찜했다, TV 내가 보고 싶은 거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 got dibs on the remote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got dibs on the remote. 한 번만 더. 시작. I got dibs on the remote. Remote control.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리모컨이라고만 얘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Remote 혹은 remote control.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리모컨이 되니까 요거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앞자리는 내가 찜했어 라고 얘기를 해서 조수석을 내가 먼저 찜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을 얘기를 할 때는요, passenger seat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러분이 원어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shotgun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같은 경우에는요, 옛날에 마차 탈 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차에 이제 운전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막 마차를 끌고 가야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요, 그 마차를 지키기 위해서 엄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조수석을 shotgun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I got dibs on shotgun 혹은 on a passenger seat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조수석 내가 먼저 찜했다 라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got dibs on shotgun. 한 번만 더. 시작. I got dibs on shotgun. 해서 조수석 앞자리는 내가 먼저 찜했어 라는 문장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그 케이크 내가 먼저 찜했거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니까 the cake 넣어서 I got dibs on the cake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got dibs on the cake. 한 번만 더. 시작. I got dibs on the cake. 해서 케이크 내가 먼저 찜했어 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표현은 그 자리 내가 먼저 찜했어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자리는 그쵸? the seat를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got dibs 하고 나서는 on the seat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got dibs on the seat. 한 번만 더. 시작. I got dibs on the seat. 혹은 I got dibs on it. 해석해서 여러분이 탁 찍으면서 그거 내가 먼저 찜했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죠.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뭔가 소유권이 다 없는 것들에서 여러분이 탁 하고 소유권 얘기를 할 때 그거 내가 먼저 찜했다 라는 표현. 그렇죠. I got dibs on 무엇으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I got dibs on the remote. I got dibs on the remote. I got dibs on shotgun. I got dibs on shotgun. I got dibs on the cake. I got dibs on the cake. I got dibs on the seat. I got dibs on the seat.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케이크 내가 찜했어 라고 얘기를 해서 케이크 큰 게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혹은 조각 케이크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케이크 이제 조각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조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케이크, 그 마지막 남은 케이크 그거 내가 찜했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어떤 것 내가 찜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I got dibs on 무엇에서요? On the last 무엇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마지막 남은 무언가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케이크는 내가 찜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got dibs on the last cake. 한 번만 더. 시작. I got dibs on the last cake. 해서 여러분이 마지막 남은 어떠한 것은 내가 찜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I got dibs on the last 무엇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마지막 남은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자, 그럼 한 문장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 내가 찜했어. 바로 I got dibs on the seat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되게 찜하는 거는 그거 내가 먼저 찜했거든? 아니야, 그거 내가 먼저 찜했어. 이런 식으로 먼저 소유권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먼저 찜했다, 먼저 라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요, 먼저 바로 first를 넣어야 되는데 어디다가 넣느냐? 바로 first dibs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got first dibs on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내가 먼저 찜했거든?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 내가 먼저 찜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땐 I got first dibs on the seat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got first dibs on the seat. 한 번만 더. 시작. I got first dibs on the seat. 라고 얘기를 해서 first를 넣어서 먼저 라고 강조하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뭔가 소유권을 내가 먼저 찜했다라고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I got dibs on 무엇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got이라는 동사 대신에 call, 부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